흔히 영화를 두 번 보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드라마를 포함한 스토리가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를 N차 관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러 번 관람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두 번 보면 더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N차 관람이 관객을 연출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연출가는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곡선이나 메시지 등 영화의 여러 요소들을 첨가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이유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결말에 대해서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밑작업을 깔아놓고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영화 중반부에 주인공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암이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황당한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위해서는 이전부터 주인공이 뭐 기침을 심하게 하는 장면을 넣거나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듯한 장면을 조금씩 넣어서 영화의 어느 순간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강조 여부에 따라서 강조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넣을 것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영화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고요. 여튼 결론적으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영화의 개연성이 잘 부여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해당 이야기를 한번 접한 상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전개상 주인공이 처음에 기침을 하는 장면 볼 때 이미 주인공의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화의 결말과 전개 과정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사소한 요소들이 후반부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앞서 예시를 들었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암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N차 관람에서는 주인공이 기침을 하는 순간부터 긴장을 하게 되고 주인공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다면 행복에 공감하기보다는 조만간 다가올 비극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첫 관람 때와는 다른 감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가가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체를 알고서 이야기의 초반부를 본다면 연출가가 의도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장치들이 후반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된다면 처음 보는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어느 정도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뭔가 작용을 한 게 아니라면 아, 후반부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다가 후반부에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아, 이래서 앞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바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존 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있어서 아, 이것이 후반부에 작용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후반부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떡밥 회수가 제대로 안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가 된 상황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정보들이 등장했을 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좀 2차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재미있어서 N차 관람을 하고 싶은 영화도 있지만 재미가 있어도 선뜻 N차 관람을 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가 있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는 N차 관람의 문턱이 낮은 편이어서 쉽게 손이 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2차 관람하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더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추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